갓길이라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 시험 분석 종목은요,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자, 나이스 정보통신이 아주 강한 반등권, 4만원대에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요, 42,500원 그 이후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마다 계속 하락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나이스 정보통신은요, 지금 종가가 23,050원에 끝났는데 중대 매물 지지대를 지금 깨고 있습니다. 자, 깨면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 압박을 받느냐,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요, 강하게 뚫지 않는 한 25,300원대에서 또한 강한 매물벽이 도사리고 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은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재무구조는 별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 종목이 고점을 치고 주가가 지금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도 이렇게 N자로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N자로 올라갔다가 다시 N자로. 자, 이렇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매물벽이 상당히 두꺼운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25,200원에서 300원대의 강한 매물벽을 유념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위험관리 차원에서 저희 카페를 찾아오십시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하락을 하는 이유는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